예, 여기 카페에 터닝 종류 10여 개 이래 적어 놔서 요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터닝. 세계에 따라서 르, 니, 뭐, 디, 다, 따, 타. 그리고 닿는 거에서 닷, 스타카토, 마라카도 닷, 헉. 이죠. 랄랄랄랄라. 니니니니. 디디디디. 뭐 비슷하네, 그죠? 다다다다다. 그리고 닿는 거. 서버터닝 바람 소리보다 약하게 나서 점점 커지면서 어택이 되는 윈도우터닝 바람이 오프닝이 커서 나오는 팝터닝 막아서 압력을 높여서 퐁 터지는 큰 소리 경쾌한 거뭐 이런 거 이걸로 하죠. 쉐이킹하고 같이 쓰면 좋아요. 팝 서버톤이 서버톤 이거에다가 팝 이러면 혀를 대면은 죽으니까 입술로 리드를 눌러서 바람이 못 지나가게 압력을 높였다가 탁 놓으면 팝 서브 터닝 제가 이름 붙인 게 많아요. 재즈 터닝 다다 어디 디디 어디 루다 터닝 디다 어디 어디죠 그냥 그리고 하브 터닝 이거에 블러터 드르르 혀를 얇게 드르르 그러니까 혀하고 입 천장 사이에 공기가 지나가면서 이게 드르르 떠는 게 리더 떨리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드르르 이거 하면 빨리 해도 소리 안 나죠? 드르르 입 천장에 닿아야지 이 소리가 나요. 이렇게 아 이거 리드 떨려서 소리 나는 원리하고 똑같다 그래. 드르르 소리가 안 나죠? 이 칼톤이나 이런 뭐냐? 스플리톤하고 달라요, 그죠? 느낌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스플리톤이 잘안 되는 분, 이걸로 하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옛날에. 블루트 했고, 더블. 다, 헉할 때, 거. 다, 디기디기 하면서. 이런 거는. 이런 데서 많이 찾아보죠. 그리고 트리플 투쿠투 더그 디기리디기리 이렇고 이런 트리플은 잘 아니 세계적으로 잘안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인터닝 아웃터닝 자 인터닝은 원래 이런 블루 이런 종류처럼 이빨 앞에 투투투투 이렇게 룰루루루루루루 이거고 투는 약간 투 세게 이렇게 이는 프랑스 쪽 여돌여돌한 소리 독일 쪽에 크크크 투투 막 이런 발음하는 투투투 하느라고 이빨에 투 이렇게 하는 거죠.
인. 아웃. 약간 거칠어지죠, 소리가. 비브라토도 그렇죠. 저쪽으로 추운 데로 가면 커지고, 우리나라 오면 이렇게 바뀌듯이. 립터닝, 아, 원래 이런데 립터닝, 아까 전에 저 팝터닝하고 비슷하죠. 호흡을 따로따로 하면서 그게 마른 나무 가지세. 이거 플루스로 옛날에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서브 팝터닝, 팝 서브 터닝하고 립 터닝하고 비슷하네. 그리고 뭐 블루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이 안에서 푹푹푹 이러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막혀가지고 폐관이라서 그런데, 뭐 종류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적어본 거는 제가 아는 것까지고, 예, 블루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어요.